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촛불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최전선에서 방송하고 있는 김성수 TV 성수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15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촛불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합니다. 문화로 역사를 되살리자. 문화 콘텐츠는 당대의 사건을 압축과 상징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으로 이명박근혜 시대의 절망을, BTS는 퍼미션 투 댄스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상처와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이 생생한 기록들은 단지 과거를 기억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콘텐츠는 하나의 텍스트가 되고 이 기록이 필요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역사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억들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되살려 역사로 기록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패 푸른 물결을 아시나요? 민주진보진영의 문화 역량들이 총집결했던 92년, 노래패 푸른 물결은 탄생합니다. 대학 노래패 출신들과 노동자 노래패 출신들이 손잡고 함께 만든 새로운 물결. 그들은 3년여 기간 동안 시대의 소명에 충실히 새 시대의 운동가들을 생산했고 늘 투쟁의 현장에서, 성장의 공간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더욱 매섭게 불어닥친 공안 한파와 민주진영의 무책임한 분열에 그들은 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95년 해체된 이후 그들의 노래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92년 이후를 그들만큼 제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노래 두 곡, 자 우리 가볼까와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 푸른 물결의 이 노래 두 곡을 되살립니다. 92년 이후의 기억들을 이렇게 역사로 되살립니다. 2022년 대전환을 앞두고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 앞에서, 자 우리 92년 이후로 함께 가볼까요?